수다맨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준비한 초특급 기업 어드벤처. 벤처 기업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놀라운 기술력을 찾아 험난한 대장정을 떠납니다. 역경을 헤치고 오르면 벤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데요. 수다맨 강성범이 찾아낸 작은 기업의 성공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올여름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폭염. 정말 아찔했죠? 으아, 사람 작가네.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지글지글. 더워! 더워! 땀 흘리는 나의 모습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안녕하세요 촬영한다 뭐야 태양을 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횡단보도 그늘막 야 시원하다 뼈뼈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큰 느티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 같네 그래 아이 이 신박한 물건은 누가 만든 거야? 어? 누가 만든 거야? 그늘막을 만든 주인공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 여기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파라솔 만드는 곳이에요. 파라솔이요? 예. 이 멋진 파라솔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기업은 물놀이장, 공원, 카페 등에 설치하는 대형 파라솔에서 횡단보도 그늘막까지 제작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요가 급증, 가장 뜨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답니다. 엔딩 작업하면 됩니다. 엔딩 작업이요? 네. 강풍이 불어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하게 작업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재봉팀도 엉덩이 한번 뗄 여유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파라솔 저기 살 때에 이렇게 덮여 씌우는 마지막 작업. 아, 그게 처음 부분? 네, 처음 부분이요. 재봉 작업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10년? 27년? 30년? 30년 되셨어요? 힘들어요. 무게감. 특수 가공 처리된 천의 무게는 자그마치 7kg. 베테랑들도 힘에 부칠 정도인데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제품이다 보니 날카롭고 꼼꼼한 검수는 필수입니다. 잘 됐죠? 이번엔 설치팀 출동!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재빠르게 설치합니다. 그늘막에 들어서는 순간 신체 온도는 2도 낮아지고 체감 온도는 무려 10도까지 낮아진다니 그늘막 효과 정말 대단하죠? 지나가는 어린 친구들은 아저씨 최고예요 막 하기도 하고 설치를 하자마자 더우니까 가득 차 있어요. 네, 한 2, 30분이 네, 거기 계시는 거 보면 뿌듯하죠. 네. 자외선 차단 같은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리고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강점이겠죠. 짜증이 바로 줄어들었다. It's the first time. It's super new. Yeah. And I think it's very, very good to have it here because the lights over here are very long. You have to wait a long time.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휩쓴 횡단보도 그늘막. 뜨거운 인기 덕분에 회사 매출도 오르고 직원 복지도 좋아져 하루하루가 즐겁다는데요. 회사 매출이 많이 올랐나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아, 여기를 보세요. 어디, 어디요? 여기 뭐예요? 아, 이게 네. 매출 물동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새로 저희가 공장을 지금 증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은 전국에 5천여 대 설치. 아직도 주문이 밀린 상태인데요. 도대체 올해 매출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회사 설립하고 근 한 8년, 9년은 진짜 죽을 곳에 했어요. 모든 중소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그 홍보라든지 마케팅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십니다.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뭐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공개 한번 좀 해주시죠. 저희가 한 불과 한 3, 4년 사이에 거의 매출이 한 7, 8배 이상 이렇게 성장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박의 비결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대박 벤처 기업을 찾기 전 급하게 들려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아유, 잘 봤네. 냄새. 아우, 대체 뭘 먹은 거야? 그 뒤끝 냄새 어떻게 없애는 방법 없습니까? 뒤끝 냄새 뷰라인이 잡겠습니다. 냄새 확실하게 잡은 김상규, 김인규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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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잡는 거 있다고 해서 왔어요. 변기로 냄새를 잡는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어? 여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지금 냄새가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존 변기를 그대로 이용했고요. 물탱크 안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얘만 넣으면 용변종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야, 이거 못 믿겠는데? 야, 이거는 좀 이제 뭔가 과학적으로 좀 들어야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불쾌한 냄새를 어떻게 잡는 걸까요? 팩트 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변 냄새와 유사한 성분의 암모니아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물을 넣은 건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이게 pH시험인데 예. 이게 암모니아와 만나면 색깔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암모니아가 지금 냄새가 나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올려보겠습니다. 색깔이 바로 바뀌죠. 오우. 지금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암모니아 성분이 있으면 색이 변하고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냄새 잡는 장치를 가동하면 순식간에 물 색깔이 바뀌는데요. 암모니아 성분이 수조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계가 액체 이 물에다가 암모니아를 녹여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pH 시험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예? pH 시험지 아까처럼 색깔이 안 바뀝니다. 와, 신기하다. 그럼 그 한번 대볼게요. 네. 용기를 내십시오. pH 시험지가 안 나요. 믿게 해줍니다. 아, 끄면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네. 껐어요? 네. 꺼졌어요? 오, 바로 올라온다. 야! 코 대보실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저는 아니, 안 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안 됩니다. 안 되죠? 아, 안 되는데. 아, 이게 암모니아 눈물인지 이게 감격의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냄새 잡는 장치는 국가 공인 시험 기관에서 95% 탈취 인증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원리로 냄새를 없앨까? 대소변의 냄새 성분은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물에 잘 녹는 것이 특징인데요. 장치를 이용해 냄새를 수조로 끌어올린 후 물에 용해시키는 것입니다. 불쾌한 냄새 잡는 장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차마 웃지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배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아, 식구들이 그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좀 불편해 아주 당연히. 아, 가족 간에라도 이건 굉장히 불편한 거다. 이 문제는 상쾌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2012년 창업. 두 형제가 꼬박 3년을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아, 시제품 나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아, 이걸로 전 세계 화장실을 한번 다 바꿔보게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품이 탄생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제품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스타트 할 때 딸까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 모터 펌프를 갖다가 외부에서 도입해서 쓰다 보니까
그 펌프의 특징이, 원래 특징이 그랬었는데 그걸 제가 간과한 거죠. 냄새가 없어진다면 그 정도 소리쯤이야 소비자들이 이해해 줄 것이야 라고 간과했던 부분이 저한테 이제 돌아왔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이건 새로운 그 생각으로 한번 세 번째 제품을 만들어 보자. 크기도 줄이고 스타터는 소리도 없애고 안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DC전원을 사용해서 만들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고 또다시 만들기를 수천 번. 5년의 시간은 각종 대회 수상과 세계 유일의 제품이라는 자부심을 선물했습니다. 용변 냄새 탈취 장치는 대한민국 공공기관 200여 곳에 3천 대 설치돼 있는데요. 불쾌한 냄새가 사라진 건 기본이고요. 중간 물내림을 하지 않아도 돼 한 달 평균 2.78톤의 물을 절약했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예, 앉으시죠. 자, 으쌰. 지금부터 국내 최초 변기 위에서 펼쳐지는 속 시원한 변기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소기업들 이렇게 좋은 제품 개발하고도 뭐 판로를 개척을 못해서 그리고 제품 알리기가 어려워서 이게 그냥 좋은 제품이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공공기관 처음에 개발해갖고 네. 소비자 판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운 과정에서 벤처 하나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 매출이 한 3천 개. 오, 벤처나라라고요? 네. 그게 뭐예요? 아, 벤처나라는 조달청에서 저희 같은 이 초기의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네. 좀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네. 공공에서 저희 같은 상품을 사줄 수 있게 특별히 만든 그 사이트입니다. 아. 조달청은 원조 물자를 관리하는 임시 외자 총국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의 구매와 공급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에게 조달청의 벽은 아직 높기만 합니다. 창업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경우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창업 벤처 기업들이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벤처나라가 활성화가 되면은 조달 시장의 하나의 창업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는 벤처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공간입니다. 가입 조건은 간단합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으로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두 기업들도 벤처나라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죠. 그럼 맨 처음에 벤처나라에 가입하기 전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셨어요? 그냥 뭐 좀 팔았으면 한 200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00개 파셨어요? 2년여 정도. 그러면 거의... 1년에 100개.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8개 정도 파셨네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2배 정도 했으니까 상반기에 한 3,000개. 하반기에는 저희 또 곱하기 2를 또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야, 오늘은 속 시원하게 토크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벤처나라 덕분에 제대로 빛을 본 제품이 또 있다는데요. 시선을 확 사로잡는 야간 조명 등입니다. 지금 뭐예요? 이거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동파티 은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동킥보드 안 된다고. 여기서 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빛으로 쏴주잖아요. 네.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신기해요? 네. 작은 조명등 하나만 설치하면 감각적인 그림과 문구가 펼쳐진다는데요. 관공서의 중요한 알림사항을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좀 빛을 비춰줘야지 이게 보이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 한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좀 빛이 나고 있으니까 또 신기하기도 해서 좀 자주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된 게 저거 제가 처음 보는 거 있잖아요. 눈에 일단 확 들어오고 보는 순간 어떤 관심 있게 보여지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제품을 만든 벤처 기업은 어디일까요? 어이구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 오이구 수다맨 강성범 씨 환영합니다. 오 오늘 수다 한판 어떠세요? 20년 전 사진인데 네. 아이구야 젊었네. SBS 잘 만나는 오늘 대박 나세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특별한 환영 인사를 준비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강성범 씨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주부에서 벤처기업 대표로 변신한 김수영 씨. 2016년 창업한 이 벤처기업은 야간 조명 장치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회사 규모도 작고 직원도 10명에 불과하지만 2018년 매출 14억 원을 올린 작지만 옹골찬 기업입니다. 제가 좀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웃음 폭탄 팡팡. 수다맨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오, 별도 많고 뭐 많이 있네요. 그 밑에 거. 아, 여기 예, 좋습니다.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전에 거 예. 누가 수다맨 아니랄까 요구 사항이 정말 많네요. 불꽃 좀 더 주시고. 너무 좀 의뢰자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충분히 합니다. 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고객이 원하는 컨셉과 내용을 의뢰하면 전문 디자이너가 센스 있게 디자인을 완성해 줍니다. 다음 단계는 도안 인쇄 작업. 얇고 작은 유리판에 그림과 문구를 새겨넣는데요. 정교한 레이저 인쇄 기술은 결코 모방하기 쉽지 않은 이 기업만의 노하우입니다. 야, 신기하다. 다음 단계는 얇은 유리 렌즈를 여러 겹 붙여 다양한 색감과 입체감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요. 잘못됐죠? 아, 저 유리를 반대로 붙였죠? 0.01mm 작은 오차만 생겨도 제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니 세심함과 꼼꼼함은 필수입니다. 과연 수다맨 강성범 씨의 첫 작품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딱 붙이면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드디어 강성범 씨의 첫 작품이 공개되는데요. 와, 생각보다 멋집니다. 웃음 폭탄 팡팡 수다맨이 돌아왔습니다. 우!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 제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거 대표님 아이디어로 이걸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과학자? 아닙니다. 엔지니어 이쪽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예. 경력단절로 해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가 예. 그런 LED 조명을 가지고 조금 한번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씨는 가족들과 가끔 해외여행을 다녔는데요. 화려한 호텔의 불빛을 보고 조명 광고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후 조명 공부와 시장 조사를 병행하며 회사를 차렸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렌즈의 문제인 것 같아.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또 실패했지만 김수영 씨는 대한민국 여성의 자존심을 걸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선명하고 반짝이는 조명기구가 탄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만든 제품을 알리기 위해 벤처나라에 등록했는데요.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아, 구창이라고요? 여보세요?
경찰서라고요? 2018년엔 우수기업으로 선정,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목표는 뭐예요? 저희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예, 좋은 제품이 좀 시장에 좀 널리 보급화될 수 있도록 예, 네.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아, 참 똘똘한 기업한테 투자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들게 더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현! 화이팅! 화이팅!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대박난 벤처기업을 찾아 나선 도시의 하이에나 강성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남자의 인생이라. 오늘따라 가장의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데요. 어우, 눈부셔. 아, 저렇게 밤새 켜놓으면 전기세 엄청 들어갈 텐데. 강성범 씨, 오. 걱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작은 벤처기업에서 대한민국 전기요금 걱정을 확실하게 잡은 건 기본. 잘 만든 전구 하나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LED 가로등이고요. 기존 가로등을 대체하면요. 기존의 가로등 교체 작업은 대형 공사 그 자체였습니다. 전구뿐 아니라 방열판까지 통째로 교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 개발한 가로등은 집안의 조명을 교체하듯 전구만 갈아주면 끝.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까지 모두 절약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로등용 LED 전구는 발열량은 30% 이상 낮추고 전력 사용량은 50% 이상 줄였습니다. 전구의 무게는 기존 제품의 절반인 반면 빛은 두 배로 밝다고 합니다. 과연 새로 개발한 가로등 전구가 어두운 밤에도 빛을 발할까요? 이거는 조도 측정기라는 제품인데요. 얼마만큼 밝은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63룩스입니다. 새로 개발한 가로등은 어떨까요? 164룩스로 무려 두 배 이상 밝습니다. 가로등용 LED 전구는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창업 당시 LED 전구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선점한 상태였는데요. 선진국을 뛰어넘기 위해 원천 기술 연구를 시작했고 4년 만에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D 전구는 반도체 기술의 집약체인데요. 우리의 원천 기술로 만들어져 이제 수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저희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비고요. 저희가 만들어낸 바로 이겁니다. 크기는 작지만 놀라운 성능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기존에 이런 회로기판과 방열판을 통합시킨 LED 모듈이고요. 이거 8개면 이것을 이렇게 대체하는 거죠. 세상을 바꿀 만한 놀라운 기술력 덕분에 특허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원천 기술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가장 힘든 점, 중소기업에서 원천 기술 만든 거를 잘 알아주지 않아요. 너네 정도 규모에서 만들 수 있는 거를 왜 대기업에서는 못할까? 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만들기만, 좋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알아서 다 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거 지금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도 저희 제품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벤처기업의 제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불신하고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 혹시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조명으로서 가치가 있나? 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워낙 이제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받아서 저희 제품이 벤처나라에 등록이 되고 이제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제 이거 되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벤처나라에 입성하면서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꽉 막혔던 판로까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현재 전국 55개 공공기관에 가로등 LED 전구를 납품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저희 기술에 대한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의 원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벤처기업에서 만든 기술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중소기업에서 이런 기술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대한민국 벤처기업. 장벽은 낮추고 든든한 지원을 해준다면 벤처의 성공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요? 피디님 밑에서 올라오신 거죠? 여러 개 배열을 했을 때